이민석... 그게 진짜 이름이에요? 아니지, 잠깐만, 고필이지? 그게 진짜 이름이니? 그러면 저기... 이영석은 누군데? 형이야. 형한테 사정이 생겨서 제가 잠깐 형인 척하고 회사 다닌 거예요. 말도 안 돼. 아, 말도 안 돼. 아니, 나 때문에 회사까지 관둘 필요는 없잖아요. 아니, 관둘 때 관두더라도 어? 이런 식으로 이딴 식은 아니지. 공과사 구분할 줄 아는 현대 여성이라며, 어른이라며. 그래, 이런 사적인 일로 사람 구할 시간도 안 주고 갑자기 회사를 관둔 건 어른스러운 행동이 아니야. 너무 무책임했다. 오케이, 나가자. 나가서 부딪히고 차라리 너랑 나랑은 안 된다. 넌 고필이고 난 어른이다. 확실하게 현실을 각인시켜주자. 왜? 난 현실을 회피하지 않는 당당한 현대여성 정수영이니까. 왔어요? 응? 잘 왔어요. 잘 생각했어. 응? 스케줄 체크부터 하겠습니다. 11시에 임원회 있으시고요. 2시에 로만슨 쪽과 미팅이 있으신데 스마트몰 리테일 자료 체크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싱가포르 투자청에서 통화 요청 왔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그리고 뭐? 그리고? 그리고 뭘까? 그리고 뭔데? 그리고 뭐? 안 돼! 죽겠네. 그리고 뭐? 흔들리면 안 돼! 얘는 고삐리야. 삐리삐리 고삐리. 나의 특유의 책임감으로 당분간 출근은 하겠지만은 새 비서 구할 때까지만이고, 그리고 이렇게 둘이 있게 될 경우에는 확실하게 누나라고 하는 걸로 해주자. 알았니? 아이, 말도 안 돼. 무슨 참 누나는 무슨 누나 삐리삐리 코피리. 야, 왜 누나가 뭐 어때서 누나를 누나라고 부르는데 왜? 안 그러면 나 잠깐도 일 못해 너랑 불편해서. 아이, 아무리 그래도 정비서. 야, 누나, 누나라니까. 해봐, 누나. 자, 천천히 해보자. 누나, 해. 비서 누나. 아, 잠깐만. 어, 비서 누나 어때? 팀장님 로맨스 미팅 같이 갈래나? 누구 보면서 막 밤에 막 장난해. 아니 아니군요. 진짜 잘 자. 팀장님 말씀하신 와이트하우스 자료 가셨어요? 아, 저 보세요. 네. 아, 잠깐만. 아이 저. 어, 할로 스테이. 어, 야, 어, 해본님. 네? 저기 변 부장님 2시 미팅 3시로 변경하자고 전화 왔고요. 누나라고 하라고. 누나. 빨리 해봐, 누나. 지대현 씨. 어, 다크서클 봐. 완전히 너무한데 너 어제 뭘 했어요? 디나야. 뭐 했는데 이 정도야? 어? 아유, 진짜 누나. 누나라고 안 할 거야, 진짜. 야! 누나한테 야, 진짜 죽어도 하나만 해야 진짜. 깜짝이야, 씨. 아유, 놀래라, 씨. 죽어도 안 한다고. 저기 내가 할 말이. 누나라고, 저기가 아니라. 아니, 누나 보고 누나라고 하라는데 왜 누나 소리가 안 나오는 거야? 자, 같이 한번 해볼까? 누나. 너 그렇게 안 부르면 나 내일부터 출근 안 할 거야. 뭐야? 작다. 조금만 더 크게 해볼까? 루. 어, 나. 아. 조금 서툰해. 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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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어머. 소리를 지르니 너는. 누나 소리가 그렇게 듣고 싶어요? 에? 누나면 어떻게 또 아니면 뭐가 뭔 차이인데 도대체?
어리면 뭐 사랑 몰라요? 어? 내가 어리면 또 얼마나 어리다고. 정말 지금까지 했던 내 정말 어려 보였어요? 그 사람들이 어? 정신 차려라 정수영. 곱삐리 삐리삐리 곱삐리. 너 학교에서 그렇게 가르쳐서 그렇게 해!